안녕하세요. 색소폰 연주자 지안입니다. 먼저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 영상은 노래의 맛을 살리는 샘여림 연주법입니다. 흔히들 말씀하시는 강약 조절이 샘여림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이 영상을 꼭 시청하셔야 합니다. 먼저 샘여림이란 음의 강함과 여림을 표현하는 말인데요. 쉽게 말해서 소리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연주에 있어서 샘여림 표현은 아주 큰 역할을 하는데요. 특별하게 뭐 비브라토나 밴딩, 스쿱 같은 기술이 없더라도 충분히 노래의 감정을 멋있게 살릴 수 있는 샘여림 표현법은 아주 필수 중에 필수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오늘 준비한 샘여림 연습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. 두 가지 중 첫 번째는 바로 샘여림 롱톤 연습입니다. 일반적으로 많이들 하시는 롱톤 연습은 똑같은 크기의 소리로 일자로 쭉 이렇게 연습하는 것이라면 샘여림 롱톤은 내가 낼 수 있는 제일 작은 소리부터 제일 큰 소리까지 쭉 소리를 내셨다가 다시 작아지는 것까지가 한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. 제가 먼저 시범을 보여드리자면 꼭 튜너기를 먼저 틀어놓으시고 이렇게 제일 작은 소리부터 제일 큰 소리까지 갔다가 다시 작은 소리로 돌아오는 연습 방법입니다. 저는 방금 시범 영상으로 아주 짧게 보여드렸지만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호흡이 닿는 한 끝까지 오래 지속하셔도 좋고 내 호흡이 되는 데까지 연습하시면 제일 좋습니다. 하지만 꼭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작은 소리를 내는 구간, 큰 소리를 내는 구간, 다시 작은 소리로 돌아오는 구간을 꼭 3등분을 분배를 잘 하셔서 롱톤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. 샘여림 연습을 하실 때는 호흡을 앞으로 쭉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세게 불면 강한 소리, 또 호흡을 다시 당겨온다는 생각으로 작게 소리를 내면 작은 소리가 나는데요. 이렇게 소리를 밀어주고 당겨주는 느낌을 몸에 익히셔야 합니다. 샘여림 롱톤 연습을 통하여 음을 밀어주고 당기는 이 느낌을 몸에 최대한 익숙하게 만드셔야 합니다. 두 번째 연습 방법의 포인트는 바로 티슈입니다. 호흡을 어떻게 앞으로 밀어주고 또 당겨오는지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티슈를 입 앞에 두고 바람, 호흡을 내뱉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은데요. 먼저 호흡을 밀어줄 때는 티슈가 이렇게 뒤집어질 수 있을 정도로 호흡을 이렇게 밀어서 티슈를 뒤집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. 그리고 작은 소리를 낼 때는 내가 호흡을 내고 있지만 티슈가 절대 뒤집어지지 않게 호흡을 불어주는 게 포인트인데요. 이렇게 바람을 불더라도 아까처럼 센 소리처럼 뒤집어지지 않고 작게 호흡 내는 걸 연습해보시는 방법입니다. 이때 주의하실 점은 작은 호흡, 호흡을 적게 내더라도 윗배, 횡경막 쪽, 상복부 쪽에는 꼭 힘을 유지하신 상태로 힘을 이렇게 주신 상태로 작은 호흡을 내뱉으셔야 합니다.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두 가지 방법, 샘여림 롱톤과 티슈로 바람 불어보기 연습 방법을 통하여서 소리를 세게 밀어주고 그리고 작게 당겨주는 호흡 방법을 몸에 편안하게 익히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. 큰 소리가 날 때는 바람을 밀어주고 작은 소리를 낼 때는 당겨오는 이 느낌이 충분히 몸에 익숙하도록 익히셔야 합니다. 이렇게 밀어주고 당겨주는 호흡 방법이 익숙해지셔야 노래를 하실 때도 자유자재로 호흡을 밀어주고 당겨주면서 샘여림 표현을 하실 수 있는데요.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두 가지 방법을 꼭 기억하시면서 연습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색소폰 연주자 지안이었습니다.
다음은 더 좋은 강의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